아무것도 없는 세상. 인터넷 쇼핑으로 어떻게 버텨봅시다. 물건이 하나도 없고요. 이벤트도 꺼져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고, 자원에서 채집도 제가 대충 꺼져 있는 설정이니까 다 안 되고요. 낚시도 꺼져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쿠팡은 어떻게 했나요? 쿠팡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들이 다 가져갔어, 물자를. 자, 오늘 할 거는 바로 물자 제로인 세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일단은 자연에서 채집하고 낚시도 꺼버릴 거예요. 낚시하고 채집에서도 매우 부족함인데 없다는 설정입니다. 그냥 아예 채집하고 낚시도 꺼져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물자 전리품도 모두 없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한국인이 만든 핫한 모드 중에 하나인 자마존 이 친구로 할 거고요. 이 중에서 V1 버전을 할 예정입니다. V1 버전을 할 예정이고, 좀비를 때려잡아도 대충 좀비한테 장신구를 얻고 그 장신구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버티는 그런 설정입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음식 자체가 없고 이벤트도 꺼져 있기 때문에 아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음식 자체를 덧붙여서 후반부에는 뭐 일단은 물자가 없기 때문에 탄약은 없지만, 뭐 후반부에 돈 많이 벌어서 뭐 탄약을 챙겼다, 총을 쏴서 좀비를 잡아서 돈을 버는 느낌. 근데 이제 탄약을 사는 비용이 있겠죠. 예, 탄약을 사서 쓰는 게 나은가, 이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겠죠. 점점 자본주의 괴물같이 변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자 제로는 뭐예요? 물자 제로는 이겁니다. 물자가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죠.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물자가 없음. 먹을 것도 없어. 버텨야 돼. 어떻게 살아요? 대신 자마존이 하나 들어있긴 합니다. 자마존으로 좀비 때려잡으면서 어떻게 버텨야 돼요? 자원이요? 자원 없음이에요. 채집도 꺼져 있어요. 채집도 꺼져 있습니다. 물자 다 꺼져 있고 채집도 꺼져 있어요. 낚시도 꺼져 있고 다 꺼져 있어요. 알겠어요. 지러기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사는 켜져 있는데 씨앗이 안 나오니까, 농사 이득 보려면은 이미 음식이 충분할 때 아마 농사로 이득 보지 않을까요? 나중에 뭐 먹나요? 좀비 뜯어먹고 살 것 같은데요? 자원 없는 불행한 지구예요. 좀비 바이러스가 다 해치워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나 일단 그거 가자. 그거 너 오래 버텨. 소식가가 덜 먹어. 소식가가 갑시다. 이걸로 햄버거 조리사. 자, 아무것도 없는 세상 인터넷 쇼핑으로 어떻게 버텨봅시다. 일단 보죠. 요렇게 있고요. 쓰레기 봉투도 없어. 물건이 하나도 없고요. 이벤트도 꺼져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고, 자원에서 채집도 제가 대충 꺼져 있는 설정이니까 다 안 되고요. 낚시도 꺼져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000원 얻을 수 있네요. 쿠팡은 어떻게 했나요? 쿠팡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들이 다 가져갔어, 물자를. 얘들이 왜 물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얘들이 다 가져갔어요. 얘들이 다 가져갔어요. 좀비 때려잡으래요. 나쁜 놈들이야. 얘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살아남으려면은 좀비 때려잡으래요. 좀비가 가지고 있는 봅시다. 좀비가 가지고 있는 배꼽 단추, 뭐 금반지, 바저귀 사용법도 팔 수 있네.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갖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저 살아남으려면은 좀비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음식이 없어요. 일단 와봐라. 맨손으로 때려잡자. 오, 편지 칼 아닌가 저거? 약 줘봐 그거. 일단 발로 때려잡아요. 오, 뭐야, 포크였냐? 편지 칼인 줄. 일단 뭐가 나왔구요. 발 데미지로 좀 세게 군용 장화 껴주고요. 오케이, 이런 거를 파는 거죠. 전부 팔기. 현금 21원. 음식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일단 음식값부터 봅시다. 주기적으로 돈 드는 거. 야, 100달러를 사서 100달러 지폐 두 개를 하면 가공대 치지 않아야? 큰일 났는데? 나 어떻게 사냐? 이것들 음식 다 가져간 다음에 겁나 비싸게 팔아버리네?
이거 700달러네? 야, 이것도 안 되겠네. 기업의 횡포인데요? 너네들 1억이야? 오, 이것들 음식 물건들 싹 다 가져간 다음에 고기 패드가 제일 효율이 좋아요? 200달러. 오케이.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구워? 아, 구울 수는 있네. 저 아직 전기 살아있을 때 구워야겠네. 이거 구워야겠네요. 아, 저거 뜨이좀이네. 오케이. 알겠어. 잡아보자. 물통 필요하지 않아요? 아, 물통 필요해요. 물통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은 모두 파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꽤 벌리긴 해. 지금 좀비 두 마리 잡았는데, 뭐냐. 이거 전부 팔기 이용하면은 금방금방 벌 수 있겠네. 좀 이거 즐겨찾기 해놓죠. 전부 팔기. 됐다. 이거 전부 팔기. 이벤트도 꺼진 거죠? 예스. 이벤트 꺼져 있습니다. 이벤트 켜져 있으면 너무 쉽죠? 됐어. 오!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지 않은가? 좀비만 때려잡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 좋아요. 다 갖다 팔아요? 무기는 얼마인가요? 무기 얼마인지도 볼까요? 총기 1700달러? 아, 이거 근데 부품이잖아. 5200달러요. 잠깐만, 몇 마리를 잡아야 되지? 도끼요? 아, 도끼 한번 보자. 총기는 어차피 쓸 생각도 없어. 탄약도 없잖아. 보자. 잠시만, 좀비 사운드. 일반 상점에서 무기를 얻는다면요? 아니, 문자가 꽂혀 있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잡아준 스토어, 여깄다. 1900달러 곡괭이? 곡괭이 좋지. 아, 근데 지금 이런 무기들은 내구도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나는 보니까 가성비 있는 무기를 써야 돼. 이런 무기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오래 쓸만한 무기가 필요해요. 쇠지렛대 이거 써야겠다. 일단 빠루가 필요하겠네. 빠루 같은 게 필요하겠네. 목공풀이요? 목공풀 파나? 안 파네. 목공 관련된 게 키트로 있으려나? 현재 백신은 없지만 나중에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목공 서적 세트는 있네요. 수리 차량. 수리 여깄다. 아, 여깄다. 자마존 도구 수리 키트 여깄다. 천 달러. 1000달러에 목공풍 3개. 오케이. 1000달러에 목공풍 3개. 만약에 무기를 사게 되면 쓰는 게 낫네요. 무기 사게 되면 쓰는 게 낫는데. 야, 잠깐만. 야, 일단 중요한 거는 방송 안 보면 인생 망하겠네요. 목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망치랑 그런 것도 없는데 뭐 방송 안 보면 망하네요. 아, 접착 테이프랑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오케이. 일단 방송 봐야 돼요. 방송을 안 보면 망하는 세상이야. 큰일 나. 방송 필수야. 내가 안 보고 지나갈 때 많은데 이번엔 봐야겠어요. 목공 방송 꼭 봐. 일단 목공 1회분 찍어야 목공포로 죽더라도 무기 수리합니다. 비싼 방송입니다. 아, 이거 오늘 물병 필요한데. 야, 물병 어디서 뭐 구하냐? 물병 좀 고파네요. 술도 파냐? 술? 오늘 술도 파니? 술 파나? 양동이? 히트? 그럼 식품에 있겠지? 위스키 파십니까? 있어! 400달러! 야, 400달러만 하면 일단 물병 구해진다. 아, 차근차근 가자. 다 있다! 다 있어. 다 있긴 하네. 알겠어. 아, 근데 이거 일단은 무기부터 구합시다.
열심히 해가지고 무기부터 구해보죠. 질찻. 무병고에 50만원 쓰는 거 맞나요? 뭐 별 수 있나요? 이 회사에서 물건 다 쓰러 간 다음에 나한테 비싸게 파는 걸 어떡합니까? 도끼사도 나무 캐가지고 나무창? 이제 그럴까? 도끼 사서? 생주자 집이요? 생주자 집이 꺼져있어요. 돌도끼? 아니에요. 첫 채집이 꺼져있어요. 아, 채집 X라니까? 채집이 안됩니다. 채집 켜져있었으면 자마조 없이도 살아. 채집과 낚시가 꺼져있습니다. 가구는 떼서 못 파나? 팔 수 있는 거 있긴 해요. TV 떼서 팔 수 있긴 한데 안 비싸더라고. TV 떼서 팔 수 있긴 해. 일단 차근차근 가봅시다. 나 일단은 무기가 제일 고프네요. 물은 제가 적당히 불편하지만 마셔볼게요. 일단 전부 팔기에 이 중에 TV도 있을 겁니다. 가방도 팔 수 있네. 비싼 TV가 가치가 높다. 그렇죠. 좀비들이 끼고 나오는 총도 팔 수 있네요. 다 팔 수 있어. 뭐든지 다 팔 수 있어. 아, 이거 작게 조절 못 하나? 오, 할 수 있어. 이것보다 더 작게 조절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모두 팔기 버튼이 R이네요. 좀 요렇게 얘는 켜놓고 좀비를 잡아서 R키 눌러가지고 팔아버리면 될 것 같아요. 발. 발. 발로, 아씨. 발로 100마리는 잡아야겠군요. 피하고, 발. 발. 야, 발로 많이 죽여야겠다. 차 트렁크 비어있나요? 예스. 안 들어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애초에 이벤트가 꺼져 있으니까 뭐든지 다 없지 않을까?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무튼 발. 그렇죠. 좀비한테 얻는 건 켜져 있어. 좀비한테 얻어야 돼. 알. 켠 다음에 눌러야 되네. R. 경보기요? 그건 켜져 있어요. 아, 그건 켜져 있는 세상인데요? 경보기는 켜져 있어요. 헬기도 켜져 있는데? 경보기랑 헬기는 켜져 있습니다. 발로 잡는 맛이 있네요. 이거 더 작게 안 돼? 불편하니. 얼마 벌었지? 오, 벌써 197달러야. 벌만해? 벌만해. 그렇죠. 뭐 살 때는 이거 100달러 지폐로 바꿀 수 있죠. 좋아요. 차근차근 가보죠. 뭐야 이거 왜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싸움꾼 있으면 초반에 괜찮을지도? 무기가 없는걸요? 일단 침착해보자. 다 발로 잡아야 돼. 여기 세계선은 그렇죠. 밀수꾼이 기회봐서 물건 다 털어간 다음에 저한테 비싸게 파는 세계선입니다. 아이. 자, 침착하게 넘어오면 바로 발로 발. 발. 발.
아, 발코니 중요하다. 애들이 한꺼번에 올 때 발로 잡을 수 있게 유인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발로 잡아야 돼. 이거 쉽지 않음. 넘어져. 그렇지. 아, 넘어가요 일단. 발. 여긴 발코니 좋아해. 와, 아주 중요해. 발코니 중요하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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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강제 발코너로 죽일까? 안 되면은 그거 쓰겠습니다. 전기 당할 때 전기 당하러더라도 그거 쓰겠습니다. 금지된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낮은 확률로 밴당하는 기술이 하나 있긴 한데 정 안 되면 그거 써서 잡을게요. 낮은 확률로 제가 밴당하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금지된 발키콘이 하나 있는데 그거 꺼내지 뭐. 좀 잡다 보니까 귀찮네. 경찰 좀비가 무기 줄 거임. 그치, 제발 경찰서 가서 바라게 좀 그러길 바라야겠네요. 와, 소방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요. 발, 발. 물 있습니다. 그래, 물은 있네요. 야, 물 안 가져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물은 무거워서 안 가져온 게 아닐까? 비어있군요. 야, 쓰레기통 도움이야? 쓰레기도 쓰레기 봉지도 가져왔어. 발전기요? 발전기는 남아있을 겁니다. 무거우니까 안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발전기 잡지는 없어요. 시계요? 뗄 수는 있을 거예요. 떼지긴 함. 팔 순 없네요. 취급 안 하네요. 벽시계 안 삼. 다시 걸어놓죠. 내가 입어? 핫팬츠. 이것도 시청자의 취향을 위해서 입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소매 탱크탑. 스타킹도? 신어줘요. 이런 거 원한다고? 저번에 보니까 뭐 그거 입어달라고 하던데? 뭐냐? 그 뭐냐? 그거 입어달랬잖아. 바니골 복장 입어달랬잖아.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침착하게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가방이야! 야, 가방 있어, 가방! 뭘? 대박! 학생이 여기 왜 왔어? 오, 이거 큰 행운이거든요? 이거 쉽게 안 나옵니다. 운 진짜 좋은 거예요? 프로 레슬러 선언? 나이스 하고요. 디지털 시계 팔아버렸네? 나도 모르게. 시계 가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고지는 시계 디지털 시계가 아니잖아. 역시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요. 휴식 한번 하죠. 야, 이 TV 아, 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놓자. 오븐에 뭔가 들어있다고요? 아, 그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요? 비어있는 걸 먹을 순 없어. 벌써 배고프네. 그래도 이게 그나마 소식갑니다. 연구에서도 가방 팔아서 떼는 모습 있지 않을까? 좀비는 누가 잡아줍니까? 일단 무기 구하면은 생각해볼게요. 연구소. 연구소에서 가방 팔 수 있긴 해. 군용 가방 비싸겠죠? 근데 얘들 군용 배낭도 파나? 가방. 아, 군용배낭을 사기만 한 뿐이네. 근데 군용배낭이든 그냥 가방도 다
150달러에 사? 아니 구중배당은 1000달러에 사주면 안 되겠니? 아이. 어휴 팔로우 감사합니다. 슬슬 금지된 기술로 쓰겠습니다. 어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조달 필요 없어. 가자. 식량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예스. 근데 치즈 한 장에 20만원입니다. 치즈 한 장에 20만원이에요. 아 책상에 컵은 있어요? 진짜? 컵 있었어? 오 이건 있구나. 나이스 컵이다. 다 꺼져 있는데도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나봐. 가져가죠. 오이 물컵 생겼다이. 컵 가져가 컵. 필드에서 푸는 이벤트는 못 끄나봐. 다 꺼는데. 저거 책 아님? 어? 팔아야죠. 근데 이거 6달러인데요? 왜 이렇게 싸? 팔아. 팔아. 다 팔아. 뭔지 모르지만 다 팔아요. 전부 팔기로 팔자. 팔아요. 팔고요. 페랄. 됐어. 아날로그는 더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시계도 금이거나 아날로그면 더 비쌉니다. 차 트렁크에 들어있는 거나 있는지 볼까? 남아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확인해볼까? 조소서. 일단은 조소석 수납함에 들어있는 건 없고요. 트렁크 비어있어요. 배터리요? 배터리 취급하는지 볼까요? 배터리 취급하십니까? 어? 예, 가지고 있다. 시계 바꾸죠. 클래식 손목시계 분해하기. 분할 수 있네. 오디오? 라디오? 스크루드라이버가 없어서 분리 못해요. 아 스크루드라이버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물자가 없어가지고. 와이. 자 일단 침착하게 경찰서에서 총 든 친구들 찾으면은 돈으로 바꿔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많이 오면 골치 아프니까. 잠시만 일단 이거 내려놓고 기술 써서 잡죠. 급하니까. 좋아요. 팔아. 아 근데 이거 하다가 뱀먹는 거 아니냐? 나중 확률로 뱀먹는데 이거? 부득이라네. 뱀먹으면 물려야 되거든요 이거? 잠깐만. 일단 미션 행복주 수락이요? 일단 수락이요. 행복주스? 팔아요? 행복주스 팔아? 뭐였더라 이름이? 잠깐만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뭐 안 떠오르네? 표백지 맞다. 와 이것들 징한 놈들이네. 야 표백지도 사지기로 해놨어. 징한 놈들이네. 싸긴 하네. 싸긴 하네. 비싸게 팔진 않네. 구매해요. 물병으로 지금 바로 쓰자.
빠르게 사면 사쏙 좋아. 좋아요. 사스. 성공 눌러주십시오. 물병으로 쓰겠습니다. 미션 성공. 흰둥이님 만원 아니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좀 못 팔게? 권총집하고 안경도 팔 수 있네? 안경 팔아요? 밴이요? 저 밴된다는 게 멀티플레이어에서 밴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낮은 환경으로 버그 걸려서 몸이 굳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드립이에요, 드립? 진짜 밴당한다는 게 아니고 캐릭터 버그 걸려서 멈춥니다. 자주는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기 뽑을 때까지만 하자. 걸릴 확률이 높진 않아. 일단 표백제로 물통 쓰겠습니다. 효율 좋네요. 어차피 가방 다 채우지도 못하는데. 야, 표백제 물통 자주 애용하자. 오, 책 팔 게 많네요. 랭그랑. 쨍그랑 빨리 와. 재킷 하나 입죠. 야, 근데 이거 좋은 게 하나 있네요. 발로 다 때려잡으니까 옷이 깨끗해요. 좀비들 옷 내구도 좀 봐요. 옷이 내구도가 깔끔하네. 아, 개꿀인데? 경찰차 열쇠 있었어? 어디? 경찰 소유세요? 아이씨, 좋다 말았네. 잠시만. 책 갖다 팔아보죠. 신발 내구도요? 신발, 근데 이거 단단한 신발이에요. 할만하지 않을까요, 아직? 내구도 떨어지고 있긴 하네요. 신발 자주 팔아, 신발 자주 갈아 신어야겠네요. 아직은 괜찮아? 오! 야! 그거 줘봐. 오, 쓸만해 보이는 허리 가방을 가지고 있군요. 여기 있다. 경찰 장비 세트. 나이스! 니콜 키드먼 하이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눈테러가 살짝 연해졌고요. 전술화. 신발도 갈아 신고요. 왔어. 조심. 권총집도 팔 수 있더군요. 전부 팔아요. 아, 이거 그냥 오른쪽 마우스로 파는 게 더 쉽다. 이거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자기가 전부 팔기가 있으니까 이게 더 편하네요. 경찰 조끼요? 예, 안 신고 있네. 근데 나중에 신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좀 편한 게 있네요. 딱히 파밍하려고 안 해도 돼요. 아, 있었는데 팔았어요? 아, 방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팔아 그냥. 그리고 파밍 안 되니까 편하네. 좀비만 때려잡으면서 좀비한테 하기만 하면 되네요. 편하네요 좀. 야, 파밍하러 안 돌아다녀도 돼. 심플하네. 다람쥐 하시는 분들 이제 공간 남아도니까 기분이 좋을지도. 다람쥐 하시는 분들 맨날 고민이 공간이 가득 차가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럴 고민이 안 든다. 아, 이거 좀 개수가 많아지면 좀 그렇거든요, 이거? 누워. 누워. 잠시만요. 여러 명이 좀 그래. 누워. 누워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누워. 누워. 좋아요.
이거요? 별거 아닙니다. 살자. 좋아요. 벌리고 있어. 전부 팔기. 좋고. 치명술사? 컨트롤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쓰면 뱀먹으니까 자주 안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피부에서 사용 가능합니까? 뭘로? 저 이거 자주 사용하는 기술 아닙니다. 사용할 줄은 아는데 실수로 여차하면은 운 나쁘면은 죽어버리는 기술 자주 사용 안 해요. 지금 무기 1도 없고 매우 귀찮으니까 쓰는 것뿐. 아 해봤어요? 아 예. 신발 또 갈아 신자고? 귀찮은데 그냥 살겠습니다. 매나 갈아치는 수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법원에 왔습니다. 일단 팔 수 있는 게 있는지 봅시다. 리비온으로 챙겨놓을 필요도 없어. 좀비들이 계속 나온다고. 들고 다닐 필요 없어. 무겁다고. 아무것도 없는디. 이거 할 시간에 그냥 좀비나 때려잡는 게 나을지도. 파밍은 그 뭐 대도시에서 뭐 전기 가게 이런 거 돌아다니는 게 낫지. 이 책 올라가 있는 거 찾는 게 시간 아까울 것 같아요. 오히려 책장이지 않아요? 그 책장에 책이 들어 있을까요? 물자가 없는 세상인데요. 안 나오나요? 예.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들어볼 필요 없다. 나가자. 미니냉장고 못 파나요? 어? 미니냉장고? 탈 수 있나? 보조 한번. 어디 있더라? 위에 있던 것 같네요. 알림이 안 떴어요. 아, 여차하면은 선운 투게더 사랑해 주십시오. 씨앗이요? 아 이거 안 팔리네요. 씨앗 살 수 있는지 볼까요 한번? 그래. 미래에는 씨앗으로 농사해서 농작물 팔 수도 있거든요. 농작물 파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씨앗 안 파시나? 농사 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서적 세트 말고 키트 낚시용품 도구수리 키트 종작? 비료는 팔아요? 아 씨앗은 안 팔아요? 농사는 글러먹었네요. 농사 카테고리요? 이거는 근데 원래 바닐라라. 아 그렇지, 몰도르에 심어진 밭을 찾으면 되는구나. 아 그러네. 농부 좀비 잡아서 구하시죠. 그것도 있고 몰도르 어딘가에 심어진 밭을 찾으면은 얻을 수 있긴 하네요. 그것도 있네. 아 몰도르에서 시작할걸. 그러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네. 씨앗을 야 그럼 농사도 꺼버려도 되겠다 그냥. 농사도 벨붕일 수도 있겠네요. 전부 팔게.
나 슬슬 손으로 된 무기를 하고 싶네요. 여기 로즈도 웬 군인들이 많어? 어? 스크류드라이버! 스크류드라이버 두 개다! 대박! 이제 라디오 뜯을 수 있어. 근데 라디오 비싼가? 두 마리는 안 된답니다. 동시에는 안 돼요. 어이? 자, 다시 분열할 수 있는지 보고요. 전부 팔게. 얘는 팔 수는 없네요. 야, 실수로 이거 분해하면 나 인생 망하네. 전부 팔게. 즐겨찾기로 방치 가능해요. 와, 그래요? 즐겨찾기 해놔야겠네. 야, 당장 즐겨찾기. 이상한 짓 하기 전에 즐겨찾기. 와플을 구매하기. 아, 와플도 살 수 있네요. 아, 100달러에 와플이야? 와플? 야, 첫날인데 와플? 행복할 텐데 와플 하나 먹으면? 와플? 뭐야, 전부 팔기에 왜 전자 손목시계가 없는 것 같지? 잠아준... 응? 지켜찾기가 됐으면 전부 팔기를 못 쓰네요? 아이... 이건 크다란 문제가 있네. 지차선 못 파게 되어 있군요. 이 모두 개발자가? 전부 팔기를 할 때? 지차 때문에 못 파게 해놨네요. 나쁘네. 지차 해제해야 되네요. 실수로 이 분해를 유도하고 있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무서운 대상이야. 송신기 분해한 순간 나 인생 망한다. 잠시만, 여차하면은 은행에서 돈 턴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봤는데 은행에 있는 돈까지 다 훔쳐갔을 것 같군요. 은행에 있는 돈까지 다 가져갔을 거야. 야, 밤이 늦었다. 이 좀비나 잡고 자러 가자. 좀비 비율은 기본입니다. 근데 뛰좀이 나와요. 어휴, 팔로우 감사합니다. 전부 팔기. 난 이만 혼나를 일단 굶겠습니다. 랜덤 좀비인가요? 예스. 어우씨. 아야야야야야, 쟤 또 이상한 짓 한다. 와플이요?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면 생각해볼까요? 그래, 첫날인데 와플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100달러밖에 안 돼. 하나 먹을까? 내 생각에 일단 단두대 같은 거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단두대 같은 거 하면서 돈을 좀 긁어 모아볼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래도 이 대상 전기가 켜져 있긴 해가지고 한번 울려서 좀비 모은 다음에 단두대질 할 수 있거든요? 단두대질 한번 해보자. 역시 쇠지리대를 사야겠어.
어휴, 팔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발로만 하루에 100마리 채우겠네요. 발로 85마리째 잡고 있네? 건물 있고 차로 왔고요? 그냥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차를 운전 못해요. 차 열쇠가 없어요. 파밍으로 안 나와요. 기름통도 차 열쇠도 차로 파밍으로 안 나와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이게 걸어 뛰어오네. 놀랄 뻔. 당할 뻔했네. 전부 팔게. 누워라. 일단 잠자기 전에 하루 수익을 크리프로 사면서 의지를 좀 불태워볼까? 이제 점점 내가 성장하면 하루 수익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하루 벌이. 뭐야, 나 지금 많이 짐이었네? 오케이, 올라가서 일단 칩시다. 이거 발로 잡는 거 힘드네요. 오늘 하루 수익은 일단 이거 한 개 사 먹었고 200달러고요.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591달러 벌었습니다. 지표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보죠. 와플? 오늘 하루를 위한. 나 지금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나 살 수 있는 게 뭐뭐 있지? 빵 구매할 수 있네. 케이크가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요거트도 있네. 요거트 두 개 주네. 소화기. 소화기 왜 사? 자마 좀 밧줄? 보석함? 뭐 이거 조금 많네요. 아, 이거 분해잖아. 잠깐만. 넌 저리 가. 패션 패키지. 와, 이것들 봐. 이거 보이세요? 이거 6달러에 사지 않았냐, 이거? 오. 너 이거 6달러에 사지 않았냐? 어? 6달러에 사지 않았어, 책을? 100달러에 파는데? 오. 그래. 팔아 주는 게 어디야? 치즈도 지금 200달러에 파는데 하나에. 와플 하나 먹을까요? 약간 얘 지금 불행하거든요. 동요하고. 와플 하나 먹으면 기분이가 좋아지겠지. 띠링. 어? 오, 괜찮네요. 15 정도 되긴 하네요. 와플 하나 먹으면서 기분이를 좋게 합시다. 먹어요. 요리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데 요리 재료가 없어요. 야, 다 먹어라 그냥. 없애 이거. 맛있게 주긴 하네. 출출함으로 떨어졌네요. 스트레스랑 불행은 별도예요? 압니다. 이거는 담배예요, 담배. 좋아요. 자, 어제의 수익은 591달러. 야, 종이에 적자. 종이에 적자. 하루하루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VG를 가계부 적자. 줘봐, 가계부 적어. 그래용 펜 가계부 적어. 가계부 적읍시다. 좀 더 밀기장 같은 거 없나? 낙서 말고. 좀 더 큰 데다 적고 싶은데. 일단 종이에다 적죠 그래도. 기록하게. 아, 가계부 591 마이너스 200. 행복 주스 마이너스 100. 와플. 291 됐어. 오이, 아무것도 없는 좀비 세상에서 햄버거 만들어 먹기. 수락. 햄버거 만들어서 먹읍시다. 나 맛집 햄버거 조리사야. 알겠어. 햄버거 조리사. 일단 생각해보자.
햄버거. 그래, 햄버거 먹으면 기분이가 좋지. 패티? 치즈? 빵. 오케이. 잠시만, 이거로 됩니까? 빵 이걸로 만들 수 있나? 보자. 하루 보고 네. 가능해요? 오케이. 돼요? 오케이. 치즈버거 갑시다. 제가 햄버거 조리 사여가지고 알고 시작합니다. 칼이 필요하다고 했나? 일단 모르겠지만 갑시다. 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일단 필요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아침 일거리가 주어졌군요. 어이, 겹겹이 쌓고요. 겹겹이 안 쌓으면 일어납니다. 최대한 한 군데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타밍할 때도 이게 훨씬 좋죠? 햄버거 해드시면 하루 본거 다 쓰실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잖아요. 구용보조보다 대비 낮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방인데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까? 어차피 다 한 방이잖아. 이것도 분해하면은 기어가 나오고, 이 기어를 모아서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 같군요. 근데 금속중첩 3렙이 필요하네. 먼 미래다이. 휴식 한번 하죠. 아, 근데 이거 발로 때려잡는 거, 오늘 버거를 만들진 않고 오늘은 무기를 뽑죠. 돈을 좀 더 벌어서 햄버거를 먹자. 야, 솔직히 이미 와플로 충분해. 밝기 공격 두 번이요? 얼굴 노리면 한 방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단 무기를 하나 뽑은 다음에 단두대를 하자. 햄버거는 이미 어제 와플 먹었으니까 얘 지금 만족이야. 얘 표정을 봐. 웃고 있잖아. 만족하고 있어. 그러면은 무기를 일단 뽑죠. 선호인데요? 뭐 선호는 웃고 있는 법이죠. 단두대 할 땐 역시 쇠지리트. 와플 절반 먹었죠? 다 먹었습니다. 사실 여깄다. 1400달러. 야, 1400달러 모으자. 햄버거요? 그쵸. 감성, 기분이가 좋아. 차량들? 그래, 맞다. 이번에 스크루드라이버 얻었으니까 라디오 뗄 수 있어요. 얼마나 벌리는지 보죠. 차 라디오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이야, 장화. 바꿀 때 됐지? 신발 자주 바꿔줘야겠네요. 내구도가 계속 달고 있어. 차키 떨어져 있다. 와이. 차키는 못 파나? 저거는 팔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 없으면 차 운전 못하는 걸. 이 망가진 차야? 자, 일단 봅시다. 기름이 들어있네요. 워우, 갑자기 차 생겼네. 오케이, 좋아. 챙길 건 없지만 차는 생겼어. 나이스. 럭키. 라디오 떼서 팔아보아. 35달러? 좀 티플이다. 1400달러 모으려면 몇 개의 라디오를 팔아야 되죠? 차 유리는 못 파나요? 차 유리는 안 될 것 같군요. 이렇게 세세하진 않아요. 30개? 30개? 라디오 30개? 배터리 못 파나요? 예, 못 팝니다. 일단 팔자. 좀비
때려잡으려면은 지금 100마리 때려잡았는데 500 아까 90마리였죠. 90마리에 몇 달러였지? 90마리 한 500달러 나왔어. 좀비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591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도 약간 포함돼 있어가지고 대충 550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좀비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좀비 한 마리당 한 5달러 정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 떼면은 좀비 7마리야. 괜찮네요. 알로 좀비 7마리보다는 저거 하나 떼는 게 낫지. 전부 팔아. 군용부츠요? 군용부츠여도 두 방인데요? 자 일단 분해하죠. TV 맞다, TV 봐야 돼. 오늘 TV 놓치면 큰일 나지. 전부 팔게. 이거 팁 봐야 돼요. 수방소 어디든. 근데 난 더 가까운 데로 갈게요. 이게 여기 위층이 가정집이니까 여기에 TV 있겠죠 뭐. 수방소까지 가기엔 살짝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잠겨있네 제기랄. 열어줘요. 열어줘. 여기로 갑시다. 뭐야 2층 어딨어? 2층 내놔. 2층이 없나? 위쪽에 창문이 달려있는데 2층이 없을 리가 있나? TV도 있네요. 가운데 입구였나봐요. 아 거기서나요? 로 가야겠군요. 오 여긴가 보네. 오우쉣. 그래서 여기서 왜 대기하고 있니? 그렇지. 누워있어. 좋아요. 야 TV 놓치기 전에 TV부터 봅시다. 어휴 목공 TV 봐야 돼? 어이 좀비와 같이 볼래? 전부 팔기. 좋아요. 물 한번 뜹시다. 자 여기 있는 것도 팔아야죠 전부. 자 일단 나갑시다. 필터 꺼버리고 팔아. 옷 찍기 말고 팔아. 됐어. 모이고 있어. 희망이 생겨. 앞으로 1000달러? 900달러? 900달러. 근데 생각해볼까 여기 있는 좀비 다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단두대는 어떻게 하냐? 단두대할 좀비가 없겠는데? 편지 칼. 교도소 가세요? 아 교도소가 있긴 하네.
그렇지. 좋은 가방 끼게 차라리 연구소로 갈까요? 연구소에서 어떻게 각 잡고. 아 근데 띠좀 어떻게 하냐? 띠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차는 구했는데 고민이 많네요. 뭐 미래에 내가 알아서 잘 잡겠지? 오, 몇 달러야 이거? 35 곱하기 4 해보세요. 140달러? 이거 못 참지? 아니야, 위에 한 개 더 있어. 위에 한 개 더 있어. 175달러? 잠시만 급하대요. 야, 손 내려놓자. 안 되겠다. 아이씨. 야, 뛰어요 일단. 저 뛰좀 때문에 뛰좀 먼저 잡아야 돼. 와봐. 됐어 됐어. 이러고 잡죠. 아 일반 좀비도 좀 힘든데. 근데 일반 좀비도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아 손으로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모아서 잡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 모아서 잡을 순 없네. 아, 침착해보자. 아니야,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더 많아질 뿐이야. 아, 따로 하나만 있었어도. 잠시만요. 아, 이거 못 잡아요. 들어가면은 갇힌 순간 죽겠지? 생각을 해보자. 뭐 생각 억울한데 122마리를 잡았는데 왜 내가 굳이 죽은 건 이 편집칼이 다지? 중직도 하나쯤은 줄만하지 않아? 차로요? 좀 귀한데요 내 차. 차 포기하기 좀 그래. 저 차 한 대밖에 없거든요. 물자가 없어도 차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운 좋게 얻은 거라. 오케이, 집을 활용하자. 넘어와봐. 이거 활용하면 바로 따돌릴 수 있습니다. 맨발 나도 돼도 안 돼. 아 이거 드럽게 안 넘어지네. 아이씨 뭐해. 아이 무기 내려놨는데. 괜찮아 그 킴이야. 백신 한 대 맞았습니다. 감염이겠어? 좀비한테 좀 뜯어본 게 많으니까 나도 한 입 줬습니다. 일로 가야겠네 그냥. 됐어. 좀비들은 적당한 곳에 봉인해 놨으니까 따로따로 불러서 일망타진 합시다. 지금까지 먹은 거 있나요? 와플 하나 먹었습니다. 배고프대요. 와플 하나 먹었어. 야 소식과 잘 갔다잉. 팔로우 감사합니다. 소식과 잘 갔어. 소식과 안 갔으면은 더 빨개졌을 거야 이거. 소식과 잘 갔네요. 와장창.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이 정도는 다 발로 때려잡을 수 있어. 발코너로 때려잡지 뭐. 쌓아요. 쌓고요, 쌓아요. 쌓아요. 됐어요. 네, 잡아, 잡아. 자, 또 요리를 해보죠. 7개. 쓱. 지친다. 그러게요. 손으로만 하면 지치지. 전부 팔기. 그래, 일단 그래도 전부 팔기가 있으니까 좀 할 맛이 나네요. 오이씨, 자동차 분해하죠. 당연하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좀비를 잡고 있는 거라고요. 휴식 한번 합시다. 발로만 136명째 잡고 있네요. 발로 이렇게 많이 잡은 적 처음이다. 라디오, 라디오 때가. 라디오는 팔 수 있어. 라디오. 와, 개꿀. 아, 할 것 같다. 달다. 라디오 줘요, 라디오. 이걸 위해서 걸어왔다고. 아, 라디오. 좋아요. 아, 뭐 분해가 아니잖아. 아, 이거 소음 안 됩니다. 분해가 아닙니다. 분해랑 같이 있어. 큰일 나. 봐라. 와. 정신 똑바로 차려. 분해하는 순간 돈 땅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아, 너 또 다른 거 하고 사는 거 있나? 라디오 종류는 다 사시는 것 같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에 라디오도 떼죠. 그럴까요? 내 라디오도. 무전기도 사시네. 뭐 근데 이거 전부 팔기 하면 어차피 자동으로 같이 팔릴 거야? 이것저것 다 사시네요. 구 아마존 오랜만이네요. 아니요, 그 있습니다 같이. 이미? 야야야, 잠시만요. 저 손에 물건 들고 있어요. V2 버전에 같이 붙어 있어요. V1 버전도 따로 받아둔 건 아닙니다. 다만 책구매 모드는 없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전부 팔기. 내 차 있는 것도 떼. 나 라디오 안 봐. 나 라디오 안 봅니다. 봐라. 기대되는군요. 아, 기대하지 마세요. 뭐 기대하고 있어요? 감염이겠어요? 10%대? 2대 $70, 3대 $105. 이 차들이 점점 차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데요? 점점 돈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저 좀비들도 돈으로 보일 것 같다? 야, 이 차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거 게다가 이 차 키 같은데? 차를 바꿀 때가 됐나봐. 오, 멀쩡한 차 같아. 각이야. 아씨, 문이 고장나 있는 차네. 근데 그 와중에. 아, 그만해 임마. 기름은 없지만 옮기면 됩니다. 여기가 고장나니? 괜찮아. 안 귀찮은데 저기 고장나 있으면. 그러면은 이 차로 좀비 다 깔아 뭉개가지고 쓸만큼 쓰다가 그 다음에 갈아타죠. 아니 어때? 알겠어, 알겠어. 이 차가 좀 더 코드가 좋거든요? 좀 예쁘기도 하고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너도? 내가 타는 차긴 하지만 난 라디오 안 보니까 파겠습니다. 이 차에는 기름이나 해가지고 일단 조금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쏘다. 아, 표백제. 뽕. 잘 팼다. 그럼 밑에 있는 차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요. 다시 여기 와서 가져가긴 귀찮으니까 연결해서 들고 다니다가 좀비들 때려잡을 때만 따로 분리한 다음에 때려잡겠습니다. 회전 회오리를 써야겠군요. 아, 거기는 차를 차기름을 빼지 마시고요. 여기는 걸 빼라고. 좋아요. 아, 너무 많이 뺐어? 알겠어. 아, 이것도 좀 많이 뺐어? 알겠어. 너무 조금은 회전 효율을 못하지. 이렇게 많이 빠진 줄은 몰랐습니다. 효율이 어떻게 되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가 이거? 설마? 그대로 가는 거 맞나? 이상하다. 아니네. 어치고? 아, 뒤쪽으로 가서 저항이 있나봐요. 주유소 기름 털었나요? 아니요, 주유소 기름 뜰 수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은 뜰 수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되긴 합니다. 이거 타고 일단 주유소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주유소 근처에 좀비도 좀 있고. 가자. 그래, 앞으로 하니까 좀 저항이 적네요. 힘내. 어이, 나루토. 가자. 약간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 근데 아들이 좀 더 빠른 스피드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올컨이, 세상에. 가방을 바꿀 때가 됐군요. 뒤정부터. 자, 잡으면 돼, 잡으면. 혹시 먹을 거 있으십니까? 부가이드.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들어있는 건 없으시고요. 전부 팔기, 학교 가방까지. 내가 쓰던 가방 팔아. 야, 잠깐만. 나 가방 안에 물건 넣지 않았어? 가방 안에 물건 넣은 채로 갖다 팔아버린 것 같은데? 어라? 내 가방 안에 뭐 넣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가방 안에 물건 넣은 채로 팔 수 있어 근데 이거? 아, 팔 수 있네. 쓸만한 가방을 150달러에 팔기. 근데 나 가방에 뭐 들어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몰라. 가방 안에 뭐 들어있었지? 돌려줘요 내 가방. 이거 무슨 무드인데 팔기가 있어요. 자마존입니다.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을 듯. 가계부? 아, 가계부 여기 있어요. 뭐지? 가방 안에 뭐가 있었을까? 어, 뭐 안 중요하겠죠? 어, 상관없겠지. 필요한 건 아닐 거야. 돈은 있어. 그래, 잊어버리죠. 사소해. 패션이요? 옷도 딱히 춥진 않은 것 같은데. 빈 가방일 거야.
좋아. 빈 가방이야. 좀 편해졌네요. 야, 뒤로 가자 좀. 아 맞다, 라디오 떼고 가야지. 이 라디오는 떼고 가야죠. 이거 하나당 좀비 7마리야. 아이씨, 이거 가끔 이상하게 안 밟힐 때 있어요. 7마리. 14마리. 팔아요. 오케이. 앞으로 4달러. 4달러만 더 모으면 돼. 4달러. 좋아요. 4달러만 더 모으면 됩니다. 아, 쭉 가봐. 할 수 있잖아. 오, 뒤로 갔다가 이거 좀 빠르네요. 가속을 받아. 그래. 근데 이거 좀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래, 일단 도로로 가니까 스피드가 나오는군요. 갑시다. 그래, 역시 좀비가 있구나. 주유소 쪽으로 가니까. 회전 회오리? 이 친구 장렬하게 보내줍시다. 내가 솔직히 빵 누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빵 누르면은 회전 회오리로 못 잡을 것 같아요. 아씨, 속도가 또. 주유소 아래. 어? 내릴까 마스터? 내가 도로로 왔어, 도로로 왔어. 기름 있는 데까지 왔어. 일단 내리자. 야, 뛰좀 어떻게 정리하지? 기름 넣을 타이밍이 없는데? 침착해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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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고 생각했는데. 뭐죠? 괜찮아요, 극힘이에요. 침착하게 갑시다. 근데 5% 뒤좁인데? 5%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씨. 오, 옷이 한번 막았고요. 빨리 잡아. 뒤좀부터 잡아. 아씨. 뒤좀 바로 못 잡겠네. 여기서 죽으면? 아니야. 안 죽었어. 멀쩡해. 죽을 일 없습니다. 좋아요. 차를 괜히 가져왔다. 차 뒤쪽에 데려오는 건 욕심이었네요. 뒤쪽에 안 데려왔으면은 그냥 회전 효율이 썼을 텐데. 이 뒤에 달려 있으니까 회전 효율이 못 써. 제거할 수 있나 지금 빨리? 아차. 아 못해. 일단 좀 침착해 봅시다. 상대는 벽 없어. 일단 욜로 유인. 욜로 유인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나는 무사히
저 차 쪽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차에서 하면 되지. 탈착을 하고 회전력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침착해요. 얘네들은 무시해도 돼. 중요한 건 내 차로 가서 회전 회오리를 하면 된다는 거지. 어? 휘저분 잡아야 돼. 아, 대기하고 있으시네. 얘는 빨리 잡아요. 아, 괜찮아. 틈 생기겠지. 괜찮아. 성공만 하면 돼. 지금 힘들지만 성공만 하면 바로 400달러야 이거. 도착해요. 아, 왜 이렇게 길어? 그냥 촥 하고 빼고. 왜 이렇게 느려? 그냥 촥 하고 빼면 되잖아. 아, 목말라 죽겠는데 시간 제한까지 걸려있네. 성공하면 빠르라고. 침착해. 행부초도 바닥에 버려서. 하지만 기름을 옮길 수 없었는걸. 그 방법이 아니면. 그렇죠. 모퉁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전력 지주. 아, 쟤네들 왜 위에 남아있어. 어이가 없네. 침 삼켜. 아래로 유인해요. Q 누르고 싶은데 차마 Q는 못 누르겠고. 안돼, Q 누르면 더운단 말이야. 야, 차마 Q는 못 누르겠다. 약간 지치. 야, 빨리. 아, 얜 뭔데 자꾸. 아, 아래로 내려가네요. 오케이, 됐어 됐어. 기름 이거면 되나? 하, 기름 이거 가지고 되나? 모르겠네. 제발 멈추지 않기를. 배오리. 잠시만요. 배오리 하기에는 소소하니까 그냥 때려잡겠습니다. 죽어 이거 다. 공간이 협소해서. 와장창. 오! 내려! 그대로. 오케이. 많이 정리했네요. 그쵸? 어이. 잠시만. 위치 재조정하자. 하나, 둘, 셋. 아, 왜 많아지지? 아, 차 소리 때문에 더 몰려드네? 잠깐만. 차에다 기름 넣고 한 번 더? 많이 목마름. 아씨. 그거 좀 빨리 좀 꺼내봐. 야, 미리 들고 있어. 안되겠다. 아, 답답해서 죽겠네. 오른손에 미리 들고 있어 나도. 안되겠다. 거점이니까요. 일단 이건 잡아야겠군요. 뒤좀이에요.
아씨 무기만 있었어도. 오씨 이. 맞다 저기다 저렇게 놨지. 나 물부터 담을까? 오 앞이 잘 안 보여요. 좀비 대기 안 하고 있어. 내려가. 좋아요. 아이 대기 안 하고 있으면 상관없지. 살아남았고요. 일단 물 맞았으니까 기분이 살짝 좋아졌어. 하지만 물 마시긴 했는데 결국에 흡연제 통에 있는 물은 빼야 돼요. 차에다 기름 넣어야지. 됐어. 자, 침착해. 기름만 넣으면. 뭐야, 저 위에 뭐야? 총 있어, 쟤. 이번에 크다. 수에 빠르에 거기에 총까지 얻어. 산이 좀 커. 기름만 넣자. 오이. 한 번 더 필요할까? 어떨까? 안전하게 한 번 더? 두 개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차 내고 두면 괜찮겠죠? 이 애들 잡을 때 양이 좀 많으니까 여기서 회전 회오리 돌려보죠. 아, 너희들이 와봐. 자, 확인을 하고. 오이 뛰죠. 아이씨 잡아야 되는데 뛰죠분. 뛰죠분 크나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 그냥 할까? 아, 이 정도면 되겠네. 할만하네요. 흡연제 통이 꽤 많은 양의 기름을 들어가는군요. 배전 회오리 좀 적을 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잡아요. 그렇지. 쓸어 버려. 오자 내가 비비비 야 물렸는데 나? 물렸는데요? 야 유리 깨졌나보다. 최종 유리 못하겠네요. 저 와장창이 내 창문 와장창인가봐. 나 앞문인 줄 알았는데 창문인가봐. 오이씨 내 창문인 줄은 몰랐지? 안 보이니까. 오이 뭐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꺼진 거 보니까 얘 슬슬 맛이 간 것 같은데요? 아저차 써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살짝 희생을 할까? 이거 못 잡거든? 어, 잠시만. 오! 야! 저거 죽으면 돼. 야, 저거 하나만 주워주신다면. 빠따만 나한테 주면 돼. 야, 저거 하나만. 야, 빠따만 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야, 저 빠따만 어떻게 안 되나? 빠따 줘봐. 왜 너희들 다 죽는 날이야, 그러면? 빠따 내 손에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 지금 무기가 없어도 너희들하고 못 싸우지. 무기 하나 내 손에 주어진다? 너희들은 시체가 될 것이다. 자, 요리조리. 그리고 뒤에 따라온 놈들은 못 따라오게끔 좀 분리를 해놔요. 자, 이러고 얘만 따로 빼. 이거야, 이거 머리를 써. 좀비와 나와 다른 점이 뭐야? 나는 사람. 쟤네들은 좀비인 법이야. 아씨, 잠깐만. 개수가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쟤만 따로 어떻게 하지? 그냥 편지칼로 좀 때리긴 할 거 그랬나? 차로요? 이 차에 살짝 기름이 있던가? 잠깐만요. 아씨, 잠깐만. 나 다 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아씨, 다 뺐네, 기름. 괜찮아, 찌쌍이야. 이제 못 봐. 기름 다 빠져있냐, 왜? 나 아까 살짝 넣은 줄 알았는데? 하, 욕심이 불러왔나? 너 더 움직일 수 없니? 살짝 더 움직일 수 있네요. 차로 저 좀비만 죽이고. 아씨, 꺼지는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꺼지면 하지 말죠. 어? 오래 살아. 야, 저 좀비만 한번 눕히기만 해도 돼. 눕히기만 해도 되니까 해봐. 어딨어? 아까 그 좀비. 왜냐면 제가 어디 후퇴해서 돌아오면 되니까.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아씨. 뭐라? 아까 나 왜 물렸냐? 살펴보니까 문 멀쩡한데? 문 멀쩡하잖아. 창문 있는데? 아까 버그로 물렸네? 억울해. 아씨, 내려요 그냥. 제기랄 할 수가 없네. 아, 창문만 깨졌다니까? 내가 제대로 본 게 맞구만. 억울해. 난 제대로 본 게 맞았어. 야, 왜 저... 야, 나무 빠따야. 너 왜 뛰좀이 아니니? 뛰좀이었으면 죽였을 텐데. 속도 차이로. 너 그냥 뛰좀이면 안 되니? 야, 심지어 얘 상해용 칼도 차고 있네. 아씨, 안 되겠다. 야, 자존다 후퇴야. 더 이상은 안 돼. 이 상황이요? 그냥 후퇴하겠습니다. 각도 보고 해봐요. 아니, 그냥 쭉쭉 줄이냥 하겠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찾죠 쟤. 내일 아침에 찾죠. 그리고 겉보다 이거는 극지전인 상처인데 감염 아니길 바라긴 합시다. 긁힘은 아니겠지만 띠상은 좀 위험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올게. 아니, 이거 좀 약간 도박하다가 뒤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집 가죠, 그냥. 어이씨, 얘는 잡아요.
안전한데도 잠이나 자자. 죽이기 직전이야 지금. 졸림에 어? 골로 갑니다. 나 인근에서 잘 수 있나? 숨어서? 오케이. 여기서 자면 되겠다. 니가 맞든. 2층에 의자 하나 있을 거예요. 숨어 있으면 모르겠지? 어? 여기로 의자를 옮겨. 이름 모르지 않을까? 아씨 고통스러워. 잠깐만. 문 옆에서 자는 게 나아요? 그럴까? 아씨 아니에요. 안 돼요. 여기서 못 자요. 그냥 탈출하겠습니다. 숨어서 민가 들어갈 수 있는지나 보죠. 위스키 한잔 할까? 그래 위스키 사자. 맥주나 위스키 술 싼 거. 어우씨 들키면 안 돼요. 오케이. 휴. 제발 감염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 왔어. 의자 바닥에 버려. 야 술 싼 거 하나 해. 내가 진통제는 비쌀 것 같으니까 못 사고. 어 위스키 말고 파는 술 없습니까? 뭐지 보자. 맥주? 포도주 팔아요? 오케이. 아씨 똑같네? 야 위스키 사는 게 낫지 이러면. 어 위스키는 훨씬 물병으로 가치가 좋은데 이걸로 사겠습니다. 자 나 돈 얼마 있냐? 아 자, 이거 살짝 먹고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도 좀 뜨고요. 여기서 초록색이 안 떠야 진짜 실력이 좋은 거예요. 존버에도 억간 항상 있어 왔어.